있습니다.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의 정재혁 보건사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국내 첫 감염자가 지금 나왔는데 이 남자분 지금 현재 상태를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겠어요? 네, 환자분은 발열도 없고 이제 발진도 거의 없어져가지고 특별한 이상이 없고 그다음에 감염력이 없기 때문에 격리 네. 치료를 받고 그냥 입원하고 계십니다. 아, 다행이네요. 그러면은 이 지카 바이러스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어요? 네, 지카 바이러스는 등기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유사한 플라비 바이러스 계열인데요. 네. 모기 몸 안에 머무르면서 그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가 사람을 물때 사람에게 감염되는 그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. 네, 그게 가벼운 증상, 감기 증상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,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? 약 80%는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지나가게 되고요. 나머지 20%도 그 모기에 물리고 잠복기인 한 2일에서 14일 이후에 발열과 발진, 관절통, 근육통, 결막염, 두통 같은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아니, 메르스처럼 급속도로 이렇게 이제 퍼져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앞서거든요. 어떻게 침이나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지나요? 메르스와 달리 지카 바이러스는 일상적인 접촉이나 공기로 감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생활하셔도 됩니다. 네.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임신부가 만약에 지카 바이러스 걸리면 이제 소두증에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걸릴 확률은 높은 편인가요? 모든 임신하신 분이 소두증에 걸린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아니고요. 네. 그 비율은 뭐 지금 연구 중에 있지만 그리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미리 지카 바이러스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을까 좀 궁금해요. 현재 그 예방접종 같이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고요. 네. 가장 효과적인 것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. 야, 이게 이제 여름 오면은 이제 우리는 목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네. 했었는데 그저 그냥 뭐 감기 정도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좀 무서운 곳이 좀 오니까 좀 네. 걱정이 됩니다.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? 우선 브라질이나 중남미 등 위험 국가 여행을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. 특히 임신 중이거나 임신 예정이신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. 또한 특히 피치 못하게 위험 국가를 여행할 때에는 긴팔이나 흰 옷을 착용하고 네. 여행 후에는 발열이나 발진 등 증상을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. 아, 지금 뭐 중남미도 있긴 한데, 지금 보니까 지금 아시아도 있네요. 태국과 태국, 필리핀. 필리핀. 여기는 이제 휴가지로 또 자주 가는 곳이기 예. 때문에 가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네요. 일단 뭐 예방접종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해야 되고 또 해당 지역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부득이하게 갔다 오셨더라도 2주 안에 혹시나 발열이라든가 또 기타 증상들이 있으면은 네. 꼭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. 질병관리본부로 꼭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. 가까운 병원도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. 네, 오늘도 시청